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는데 저도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어디서나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무대이면 밤낮없이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JCN 우리 동네 가수왕의 MC 권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동네 가수왕이 국내 한우 불고기 특구인 울주군 봉계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6년 만에 부활하게 된 울주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 이 현장에서 우리 동네 가수왕을 함께하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 동네 가수왕은 네, 우리 울주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와 함께 진행이 되는 만큼 우리 울산에 아니라 전국 규모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부터 진행된 치열한 예선 끝에 본선에는 총 11명의 참가자들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자, 총 11명의 참가자들이 오늘 어떤 길을 발산할지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기장군에서 와주셨네요. 이희정 씨가 부릅니다. 은정의 눈물비.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울산 중구에서 오신 박승현 씨가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진혜성의 사랑반 눈물반.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가자 울산 울주군입니다. 박준영 씨가 부릅니다. 영탁의 누나가 딱이야. 박수. 남자답게 책임질게. 지독한 사랑에 아파도 눈알았어 난 좋아. 어디까지 헤매이다가 얼마만큼을 다 왔는지 하도 묻지 않을 테니까 내 품에 편쉬어.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누나가 딱이야. 내 눈엔 딱이야. 오늘부터 우리 짝이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내게 딱 딱 넌 내가 딱이야. 네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오셨네요. 문정욱 씨가 부릅니다. 안치환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 배를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제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제가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들 때 홀로 일어나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제가
다섯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울산 남구입니다. 박민규 씨가 부릅니다. 나훈아의 사내. 참 듣기가 좋았는데 네. 다른 참가자들과 다르게 보니까 악기를 두 개를 들고 왔어요. 저는 처음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두 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참 보시기에 좀 많이 생소한 악기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악기가 있는데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악기인지. 여기 북처럼 보이는 이 악기의 경우에는 젬베라고 하는 타악기 종류의 하나고요. 여기 젬베. 네, 카주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제 간단하게 색소폰 소리를 조금 연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음성 변조기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목에 메고 있는 악기가 색소폰 소리를 낼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간단한 연주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온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알만한 곡으로 혹시 연주가 가능할까요? 네, 바로. 한 곡 이제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네. 바로 들려드릴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퀴즈 드립니다. 이 곡의 제목은 아기상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진 악기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제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누구보다도 더 열띤 열정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앞쪽에 계시는 우리 심사위원분들이신데요. 오늘 공정한 심사 그리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배주리 심사위원장과 그리고 여은규 부산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님 그리고 문희랑 알뮤직스튜디오 대표님 그리고 김영달 작사가님이 끝까지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한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님 마지막까지 공정한 심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가자를 만나보기 전에 오늘 우리 동네 가수왕 무대를 축하해주기 위해 특별한 분이 한 분 더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으로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일단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계시고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계시는 세 박자가 딱 들어맞는 분입니다. 축제에 신나는 응을 더해줄 김유선 가수가 함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울주군에서 오셨네요. 심경환 씨가 부릅니다. 영탁의 한량가.
자신감 풍요하랴. 그 누가 세월을 붙잡아 청년을 살까 어찌 이맘 놀지 않으랴. 일곱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동래구에서 오셨습니다. 박재한 씨가 부릅니다. 임태경의 그대 내 친구여.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이었어.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돼요.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 되고 싶소.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는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는 내 친구여.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돼요.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는 내 친구여. 여덟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경북 경주시에서 오셨네요. 박민주 씨가 부릅니다. 정미의 돌고 돌아가는 길.
가수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참가자 울산 동구에서 오셨습니다. 최대순 씨가 부릅니다.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뭘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받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네 다음 무대 울주곤에서 오셨습니다 김남희 씨가 부릅니다 서지호의 돌리도 아니 돌리도 아니 흥각기가 상당히 많으세요. 맞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네. 죄송한 부탁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에너지를 좀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신나는 곡 하나로 아무 곡이나 혹시 댄스가 좀 가능할까요? 댄스 좋죠. 아이고 네. 좋습니다. 자, 음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박수 보내세요. 야, 마이크도 놓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쓰러질까봐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잠시 좀 들어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숨을 좀 고르시고 보니까 뒤에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팬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울주군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또 이 자리는 네, 본계입니다. 하하, 또 이래 본계에서 왔구나. 그래가 뒤에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래 많구나, 그지요? 오빠!
언니야, 나미가 나왔대. 야, 그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봉계를 알리기 위해서. 봉계만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서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또 이렇게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많은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봉계 한우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한우 불고기 먹고 건강합니다. 네. 끝이죠? 아닙니다. 네, 더 많은데 그죠? 일단 그래도 무엇 못해도 건강이 최고니까 맞습니까?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멋진 무대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 에너지가 대단하시네요. 네. 자, 벌써 마지막 참가자의 무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에서 찾아주셨습니다. 김영민 씨가 부릅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끼 많은 참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심사위원님들이 참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금도 있어요. 동상이 20만 원. 20만 원에는 박수가 안 나오네요. 은상에 30만 원. 사이즈가 좀 큽니다. 금상에 50만 원. 이제 박수 소리가 좀 들리네요. 마지막 대상은 100만 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세 자리 정도는 돼야 박수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자, 과연 오늘 이 대상의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초대 가수를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트로트 신동이자 꽃미남 트로트 가수입니다. 요즘에는 정통 트로트 왕자라고도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의 팬들이 진짜 많이들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양지원 가수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와 합창. 자, 박수 치면서 신나게. 바로 가면 자기가 고향지 이렇게 모든 참가자분들을 무대 위에 모셔봤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참가자분들 또 많이 떨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네 분께 수상의 영광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동상 한 분, 은상 한 분, 그리고 금상 한 분, 마지막으로 대상 한 분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1등을 하신 대상 수상자는 올해 연말에 진행되는 JCN 우리 동네 가수왕 왕중왕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엔 가수 김송 씨가 시상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동상 참가번호 4번 문정옥님 축하드립니다. 네, 가녀린 몸으로서 파워풀한 목소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열정적인 무대로서 이렇게 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문정옥님에게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은상 발표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김형민님 축하드립니다. 네, 멋진 고음으로 이렇게 은상을 수상하시게 되셨습니다. 자, 우리 양지원님과 함께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은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금상과 대상이 남았습니다. 먼저 금상 시상에 수고해 주실 오병국 봉계 한우불고기 축제 추진위원회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상의 주인공은 참가번호 2번 박승현님 축하드립니다. 네, 젠틀한 무대 매너와 그리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우리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대상 시상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대상 시상에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순걸 울주 군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박수로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한번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네. 진짜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4일간의 우리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또 4일 동안 업소 문을 잠가고 이렇게 우리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만을 위한 우리 업소의 대표자님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행사는 4일 만에 했지만은 몇 개월 전부터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우리 오병국 우리 축제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봉계 한우 불고기 특구의 우리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시작한 6년 만에 시작한 우리 축제가 이렇게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대상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1등의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8번 박민주. 네, 축하드립니다. 독특한 은색과 그리고 화려한 기술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또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또 들고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쪽으로 조금만 더 와주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죠, 대상 티를 내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1등 할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저 진짜 예상 하나도 못하고 네. 저기 앉아가지고 단밤 10시 먹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저녁 식사도 못하고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배가 또 많이 고프셨죠.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기쁨을 어느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가 2년 만에 학창 네. 시절 동창분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놀고 계신데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드려야겠어요. 아, 여기서 놀고 계신 게 아니라? 네, 부산에 계세요. 아, 부산에 현재 계시는구나. 네. 그렇죠, 오늘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각지에서 또 모여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왕중왕전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왕중왕전을 준비할 때 본인만의 계획이나 다짐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라가지고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왕중왕전도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수상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역시나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그 열정적인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울주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와 함께한 우리 동네 가수왕 전국 규모로 진행됐던 만큼 더욱더 볼거리가 다채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상 수상자의 앵콜곡을 청해 들으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앵콜곡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